에코플랜트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 상장을 목표로 기업 공개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SK 에코플랜트는 오늘 국내외 주요 증권사에 유가증권 시장 상장을 위한 제안 요청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증권사의 제안서를 받은 뒤 예비 후보자 선정 등을 거쳐 내달 중 주간 사단을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SK 에코플랜트는 내년 기업 공개를 통해 아시아 1위 환경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성장 모멘텀을 마련하고 신사업 투자 재원을 조속히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SK 에코플랜트 관계자는 올해부터 환경 신재생 에너지 사업 분야의 실적 성장세가 본격화되면서 회사 영업 현금 흐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증권 시장 상장을 위한 재무 안정성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